진짜 우리 오빠들 있니? 다진 마늘이야? 어! 토마탱! 오늘은 우렁 강된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우렁을 시켜봤어요. 어떻게 먹는지 알려줄게. 뻔. 미스터 뻔. 법치가 먹는 것 같다. 아니 상추를 하나 가져와. 싱싱한 애로 가져와. 난 두 개 쌀 거야. 가지고 밥을 올려. 난 먹어. 그다음에 여기 된장 좀 살짝 하고.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되겠다. 그냥 양념이 맛있다. 쌈장 안 썼어? 응. 쌈장만이 나는데? 그러니까 쌈장을 나름 만들어진 셈이야. 여러분 오늘은 거울이 하나 있긴 한데 좀 더 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신 거울을 하나 주문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티크 색상으로 주문을 해봤고 원래는 좀 더 넓은 사이즈로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500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집에 오셨다가 보시고 선물해 주신 툴인데 리빙다이닝이랑 완전 찰떡인 제품을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다가 뒀다가 손님들 오면은 의자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 마켓비 쿠션이 있는데 이게 딱 원형이어가지고 이거 깔고 앉으면은 더 푹신푹신할 것 같아. 왜 왜 왜 왜? 왜? 이상한데. 집에 이미 있지만 헐 대박. 고마워. 또 지영이가 민트색을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귀여워. 완전 초코메. 여기 위에다 올려놔야겠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서 여기 위에 올려놓을래. 뭐예요 이게? 그거 타블렛이라고. 타블렛? 타블렛이 뭐야? 거기 안에 그 이제 향초 이런 거 여기 안에 넣어놓고 피면은 돼.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여름 되니까 약간 꿀인내 나는 거 같았거든. 이거 뭐야? 향 너무 좋아. 그치 향 좋지. 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그 직접 내가 만들었다고. 진짜? 그럼. 이거 만들었어? 어. 이걸 여기다 놓는 거야? 아니 아니 그건 너무 크고 조그만 것들 있잖아. 막 그런 거를 이제 거 안에 넣어. 어, 아니야 나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 너무 좋아. 아 큰다. 아 귀여워. 수 큐트. 귀여워. 귀여워. 딱인데? 여러분 주희가 오늘 집들이 선물 요걸 줬어요. 대박. 어 완전 예쁘게 레이어. 완전 예뻐. 이따 여기다 커피 타줄게 주희야. 여러분 오늘은 제 친구들 오는 또 하여간 몇 번째 집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손수 요것도 제가 한 거고 요것도 제가 한 거예요. 요것도 제가 한 거고 요 슈퍼도 제가 했습니다. 피자 한 찬조 출연. 여러분 이번에는 현진이가 선물해줬어요. 이거 테이블 와 되게 탄탄하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나서 가방 같이 사줬대요. 너무 귀여워. 예쁘다. 아, 이게 똑같은 거지? 오늘도 좋네 현진이. 아이고 예뻐. 여러분 샤이니 탑 내일 특가 세일이라서 어 샤이니다 이러고 봤는데 언제야? 진짜 우리 오빠들인디? 몇 년 전이야 이거. 지나가다가 나 진짜 뭐지? 탑프라임 네일이래요. 깜짝 놀랐네. 오늘은 밑반찬 좀 해보려고요. 그다음에 멸치볶음 한번 해보려고 이 멸치도 사왔고요. 소고기 미역국 하려고 한우 국거리도 사왔습니다. 저는 미역 요거 자른 미역 요거 사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을 넣으면 진짜 바로 불어나요. 이게 왜 깐메추리아를 파는지 알겠어요. 까는 게 이렇게 슉 벗겨질 때도 있는데 너무 귀찮네요 진짜. 너무 쪼꼬매가지고 다음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까져 있는 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씨 진나와. 아니 자기야 밑에 올라갔어.
이게 뭐야? 다진 마늘이야? 뭐? 어, 딱 먹은 된다. 깜짝이야. 오, 오, 근데 깔끔하다. 대충 따라하는데, 근데? 엄마가 한번 쳐봐야 돼. 어떻게 하는 거지? 쉬어야 될 거야. 아, 이게 왜 아래로 안 해? 여러분, 오늘은 엄마가 방건조 오징어를 하나 주셨거든요. 제가 이걸로 버터구이 만들어서 영화 보면서 먹을 거예요. 저희 군산 가기 전에 8월에 크리스마스 볼 거예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요거 초파리 트랩 사와봤거든요. 저희가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그래서 그런지 초파리가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4개씩 들어있거든요, 끈끈이가. 요 심지를 요 중앙에 붙이고 요거를 이렇게 덮어주면은 이제 마트로 왔다가 요 끈끈이에 걸려서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TV다이에 너무 이런 먼지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요거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진짜 먼지 싹 없어져요. 너무 신기하죠.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똑같은 거 사줬어요, 이거. 우와, 멋있다. 그래서 요게 제 거고 요게 왼쪽에 있는 게 남편 거예요. 완전 똑같은 걸로 준비해봤어. 안감도 살짝 다르네. 근데 이거 어디에나 잘 어울려, 반바지. 이게 들어가는 느낌이 막 뻑뻑한 거 엄청 많잖아. 신을 때 불편한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쏙 들어가서. 어때? 사이즈는? 걸어봐. 좀 커? 이 정도는 되게 될 것 같은데? 작은 것보다 넉넉한 게 나으니까 이거 주문해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틀렉 스테이크랑 이거는 토마토 파스타 해주려고 베이컨 샀고 트러플 흑임자 크림 감자뇨끼가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주문해봤고요. 허니 고르곤졸라 피자가 있길래 주문을 해봤습니다. 흑임자 들어가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베이컨이 하나 같이 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결혼 생활이 힘들대. 진짜? 응. 우리 아빠도. 유지 형 왜 이렇게 살 빠졌냐? 진짜? 응. 나 완전 그냥 똑같은데? 할까? 이번에 요 같은 솔리스에서 커피 원두 그라인더를 주문을 해봤어요. 완전 조그만 건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원두를 좀 갈아서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솔리스 게 보니까 항상 보면 평이 나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약간 반자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약간 요렇게 입을 수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여러분, 지금 이거 입어봤는데 약간 팔 쪽이 조금 이렇게 붙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색감이 톡 튀고 귀여워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화이트 바지랑 매치를 할까 하다가 그냥 편하게 청바지에 매치를 해봤습니다. 오, 대박. 뭐 꺼야겠다 이거, 그치? 응. 라떼도 타봤어요, 지금. 책상이 엉망인데. 오늘은 오이 토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안창살 구이용 요거 사와봤습니다, 홈플러스에서. 된장찌개도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히말라야 솔트 소금 넣고 쌈장도 준비하고 엄마가 담아준 명이나물도 조금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놓은 계란찜까지. 더워? 에어컨 틀었어?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엄마 집에 갔다가 엄마가 요걸로 냉면 만들어주셨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엄마가 이거 해먹으라고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냉면 해먹을 겁니다. 계란도 삶고 있어요.
짜잔, 이렇게 국수, 아 냉면 완성했습니다. 비주얼 꽤 괜찮죠? 맛있나요? 12시 되자마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와플이랑 주변에 뭐 포장하러 가봤는데도 다 마감하고 이랬는데 편의점에 이 주스 떡볶이 키트 같은 게 있어서 컵라면처럼 이거 한번 해먹어보려고요. 제가 원래 편의점 음식은 뭔가 이렇게 항상 속에 얹히는 느낌이 들어서 싫어했는데 오랜만에 이 핫바도 사와봤습니다. 오빠 이렇게 얘는 붙어있어요. 완성됐어요. 국물 먹을래? 응. 여러분 저희 진짜 집 안에 있는 거 답답해서 동네 산책 나갔거든요. 도미노 앞을 지나가는데 그 피자 치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피자를 이렇게 주문을 해왔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진짜 장 보시거나 쇼핑하시면 큰일 나요 진짜. 빵도 겁나 자고 장도 갑자기 폭풍 봐서 왔습니다. 새우 맛있어? 가슴하게 뒤덮인 식물은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성인키에 두 배가 넘는 단풍인 돼지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교란 식물은 주변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렇게 맛있던 집밖에 안 되는데 새우가 되게 통통하다. 식품인가 뭐예요? 이 나무 올라 타면 저거 보이는 거 뭐냐? 나무 타면 저거